롤체는 귀튜브. 자, 첫 번째 테마로는 곡궁이 나왔고요. 자, 지금은 연미복 브랜드가 떴는데 지금은 연운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 각을 봐주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 템 벨트. 자, 경호대 심장, 용병 심장, 아이템 꾸러미. 지금 당장 무난한 거는 아이템 꾸러미인데 좀 후반까지 보고 싶다면 용병 심장 괜찮으니까 골라보고, 이거는 용병 심장을 골랐기 때문에 갱플랭크나 미포 이 둘 중에 한 마리만 빨리 떠줘도 3용병을 맞추기가 진짜 쉬워지겠죠. 그래서 레벨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애들 좀 팔아주면서 경호대 쪽만 올리고, 어차피 돈 뜨거든요. 그걸로 레벨업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뜨죠. 챔피언 모르가나 팔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다음 라운드 사렙 상점 보면서 2-3코짜리 확률 올려볼게요. 근데 뜬건 퀸밖에 없고, 지금 리롤 돌려서 일라오이만 찾아주면 3용병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이거는 그냥 초반에 지면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지금 일라오이나 뭐 갱플랭크, 미포 요런 게 안 떠졌기 때문에 3용병을 못하죠. 자, 지금은 일라오이가 떠져가지고 운 좋게 3용병 맞춘 상태에서 연패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연패를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용병 한 분이 더 겹치는데 그분보다 약하게 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 마리씩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졌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용병을 깰 때는 3코 이성 좋은 거나 4코 이성 좋은 거 찾고 딜템을 주고 깨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대검 쪽 먹어올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꼬마거인 받고 3용병 받고 계신 분이 있죠. 자, 여기서는 룰루 팔고 이자를 볼 수 있을 땐 확실하게 봐주면서 후반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트린다미어 2성의 도련변이 너무 센데요. 자, 그리고 지금 용병이 겹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올리는 척을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팔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팔고 그리고 시작하고 일라오이 사고. 자, 근데 요렇게 약하게 냈는데 세신 분을 만나면은 세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용병으로 4연패 진행 중인 상황이죠. 여기서는 이 골렘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해 보이는 거 사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첫 번째 템 지팡이. 자, 그 다음 템 연운. 자, 그 다음 템 말자.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요. 또 이런 거 팔면서 약하게 올려줄 거예요. 저는 애초에 리롤 돌려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병 연패를 유지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이자도 챙겨줄게요. 그리고 지금 템을 봤을 때는 뭐 대충 블루 모렐로 거학이라든지 쇼진 모렐 스태틱 요런 쪽으로 빼면은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상대방들이 다 강력하더라고요. 헐론도 2성이고 나르도 2성이고 앞라인 둘 다 2성이고 다 잘 뽑으신 분들만 만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살 거 없습니다. 용병분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약하게 내줄 거예요. 자, 드디어 만났죠.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게 상대는 용병에 심장이 없기 때문에 3코짜리들을 많이 냈죠. 이러면은 제가 약한 게 사실. 자, 이렇게 살살 맞는 거면 너무 좋죠. 자, 여기서 먹을 거는 뭐 가운데 거밖에 없네요. 요거 그냥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오용병? 근데 지금 당장 또 먹고 싶은 게 왼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용병 먹고 오용병 맞추고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용병 맞춰야겠죠. 지금 리롤 돌려서 찾아줍니다. 갱플 떴죠. 이러면 오용병 지금 되고 하나를 올려줘야 되고 난동꾼 올려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난동꾼은 그냥 세주안이로 쓰는 걸로 하고 보전자랑 쌍발총 이런 시너지적인 걸 챙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템 좀 주면서 이제부터 피관리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약하신 용병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스태틱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단 다음 턴에 생각해보죠. 너무 세게 맞았는데. 지금 쇼진 모렐이 있는데 세라핀이 나와줬다? 요거는 먹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혁신가 쪽 빌드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로 용병 스펙을 깰 수도 있겠고요. 요건 바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사귀기 위치도 되게 좋네요. 이거 스태틱도 주죠.
그리고 지금은 5용병이라서 당장에 이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자, 근데 이렇게 세게 맞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좀 세게 맞았네요. 16. 자, 그리고 지금 한대 피가 될수 있는 피가 됐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내서 한번 이겨줘야 됩니다. 이거 레벨업하고 싹다 돌려줄게요. 일단 사규계도 올려야죠. 이 사규계 올려주면 세라핀이 궁을 자주 쓰니까 좋구요. 일단 요것도 바위로 바꿔줄게요. 일단 요렇게 올려줬고, 지금은 좀더 세게 낸다면 갱플랭크랑 뭐핀 정도 버리고 질리언, 이즈리얼 넣어서 3, 4교를 넣거나 아니면 4난동꾼을 넣거나. 야, 근데 이겨주나요 설마? 올단 이겨줬죠. 이러면 난동꾼 쪽 정리를 하고 혁신가랑 뭐 세라핀 요런 거 사주면 될것 같으니까 요런 거다 팔면서 이자를 챙겨주면 될것 같고요. 의자는 나오진 않네요. 자, 여기서 먹어줍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다 돈으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비우고 먹어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자, 템 많고요.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8레벨 가서 리롤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당히 조합 바꿔주는 쪽으로 생각해주면 될것 같고. 자, 아이템 먹어줍니다. 루시안 필요 없고, 초가스 필요 없고. 오케이. 3캔치? 일단 넣고 싶죠? 오리아나, 질리언, 모르가나도 써볼까요? 지금 일라오이는 당장 필요가 없긴 했죠.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좀 사면서 진행하고, 지금은 세라핀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세라핀. 일단 오리아나 붙었으니까 오리아나 템을 살짝 섞어주는 걸로 합시다. 요거까지. 그리고 도장 하나 탐켄치 줄 거고요. 지금은 피가 16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라핀 2성까지 찾고 9레벨 가고 싶은데 지금 뭐안 떠주고 있긴 하네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긴 하죠. 그래도 세라핀 2성까지는 찾아야 됩니다. 풀템 준 세라핀이기 때문에 찾아주고 9레벨 노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리로 돌려서 세라핀 찾아줍시다. 자, 이거 먹고 사원 좋아요. 징크스 바위? 일단 바위는 사야 되죠.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8렙 스쿼드기도 하고 용병을 깬 이유 때문에 강력한 건 맞고, 요거는 빅토르나 모르가나 팔고 사주고 싶긴 한데 빅토르를 팔아버리죠. 3캔치 좋아요. 싫고? 이거 싫고 쓰고 싶다. 지금 왜냐면 암라인이 없어가지고 이성작된 게 없죠, 암라인. 그래서 싫고 버프로 버티는 동안 딜라인 애들이 딜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리롤. 에코? 일단 지금은 싫고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렇게까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지면 안 되니까 드롯까지 박아주죠. 암라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드롯도 괜찮은 선택이죠. 자, 지금은 무조건 잘 이겨줘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번 라운드 초밥에서는 탐켄치? 지금 저거를 먹으면 이성작이 되면서 벨트가 빠지죠. 이거는 먹어줍시다. 지금 당장 5코 이성이면 굉장히 답답해주겠죠? 자, 3캔치 이성 됐고, 요건 리롤 더 돌려서 세라핀까지는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메인 딜러는 세라핀이에요. 이거 세라핀 떴죠? 이러면 세라핀 붙이고, 이거 제이스랑 실코도 넣어야 되긴 하는데, 당장에 노려주고 싶은 거는 오역신가기도 한데, 지금 빼레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턴 일단 버티는 걸로 하고, 만약에 지금 당장 강력하게 내고 싶었다면 이즈리얼을 내리고 제이스를 올려주는 게 가장 좋긴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세라핀도 2성이고 오리아나도 2성이고 탐켄치도 2성이고 딜탱 밸런스가 완벽해졌죠. 이렇게 메인 애들 2성작을 다 찍은 상태라면 그냥 9레벨 가주시면 된다고 했죠. 일단 실코도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자, 태블판, 사이버네틱 통신, 휴대용 대장간. 요건 사이버네틱 고를 건데, 지금은 탐켄치로 템을 많이 뽑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템을 줬을 때 도움될 만한 증강체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구랩 때 잠깐 에코 같은 거 넣으면서 오역 신가를 넣을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일단 요거는 팔고, 너 먹고, 요거는 너 먹고, 에코 주고. 그리고 구랩 가면 실코는 어차피 잘 뜨거든요. 차라리 지금 실코를 포기하고 구랩 가서 넣어주는 걸로 해도 되니까 지금 팔고 구랩을 빨리 가는 거로만 생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거다 찾았으면 구랩을 빨리 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랩 가면 어차피 5코짜리 잘 뜨기 때문에 당장은 포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 싸움 보시면 이렇게 배치적으로 잘 뭉쳐있는 상대로는 너무나 쉽죠. 오리아나도 세고, 세라핀도 세고, 탐켄치도 돈잘 뜯어주고. 이거 징크스도 팔죠. 자, 벨트가 떴네요. 일단 여기서도 40원 돈잘 모였고, 돈 먹어주고. 자, 여기서도 좋은 템좀 나와주면 좋, 황금색? 어우와, 돈 많다. 이러면 굴에 빨리 갈수 있겠죠? 자, 사줄 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요. 3, 4, 6에는 굳이 안 섞어도 될것 같습니다. 세라핀을 계속 쓸 거라면.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탐켄치 틈틈이 먹여주세요. 만약에 돈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1원짜리만 계속 먹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육의 이렐리아 덱이고요. 이겨준 것 같긴 하죠. 먹어주고 포화시켜주고. 그렇지. 자, 이거 먹어주시고. 자, 레벨업 되니까 바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피가 한대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징크스보다는 그냥 실코 한 마리가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 다 팔고 일단 사주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실코를 쓰는 걸로 할게요. 에코랑 탐켄치 정도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고일 하나 뺍시다. 당장 징크스 안쓸 거니까 이렇게 템을 징크스한테 주고 빼줬어요. 자, 지금 거의 조합을 완성시킨 상태죠. 오역신가, 뭐, 탐켄치 실코덱. 오, 강력합니다. 좋아요. 자, 빅토르 이런 것도 사주시고, 지금 돈이 진짜 많았다면 5코 이성작을 싹다 노려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이 많이 없고, 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조합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리롤 돌려주는 쪽으로 할게요. 만약에 지금 돈이 많았으면 세라핀 오리아나를 빅토르, 카이사 요런 쪽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쇼진이라는 좋은 템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탈로나 미안해. 탈로나? 탈로나 그만 때려. 탈로나, 이거 그래도 이겨줄 만한데요? 지금 탈론 빼고 다 정리를 해놔서 이긴 거 같죠? 나이스. 이런 식으로 돈이랑 피가 많이 없을 때는 5코 이성작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 덱을 강화시키면서 순방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5코 이성 굴려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망해버려요. 자, 초법에서는 벤시의 발톱 가져와줬고요. 에이스도 사야죠. 카이사? 카이사를 먹여볼까요? 삼켄치한테.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카이사 2성, 빅토르 2성 이렇게 밸류업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은 너무 강력하죠. 어우, 오리아나 궁도 좋고 세라핀도 이사규계라 궁 자주 쓰고요. 지금 그리고 덱 밸런스도 나름 괜찮아서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세나 나왔고요. 빅토르가 생각보다 잘 뛰긴 하네요. 자, 돈 먹어주시고 리롤 계속 돌려서 제이스 2성 빨리 노려줘야겠죠. 어우, 이러면은 빅토르 팔고 사주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찾았죠. 실코 2성 정도 남았네요. 에코 2성이랑.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덱 강화를 지금 쓰고 있는 조합들로 맞췄다 그러면은 이제 쓸모없는 밸류 낮은 거 이즈리얼 뭐 에코 요런 거를 징크스나 뭐 빅토르나 카이사나 요런 5코 이성작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겼죠? 여는. 여기 템이 하나 더 숨겨져 있네요. 자, 징크스. 이러면 징크스 이성작을 쓸 확률이 높아졌고.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자, 돈 좋아요. 서풍까지.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뭐라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2성 붙으면은 그냥 그거 쓸 거예요. 어, 징크스 2성? 요건 써야 됩니다. 싫고. 이러면 요거 두 개 팔고 사는 게 맞고. 이거 빌즈까지 사줬는데, 요렇게 쓰려고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고물상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상태라는 거. 보물상 섞는 이유, 3캔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템이 많기 때문에 보물상 실드량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이 보물상은 무조건 쓸 겁니다. 일단 서풍불치까지 써주면서 진행된 상태고, 좀 더 좋게 했으면 실코의 흑막 버프를 징크스가 받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했었죠. 지금 이분이 징크스 2성의 템을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일단 요거는 지는 모습. 자, 돌려서 이제 실코 2성 진짜 한 대피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 못 노려요. 거의 일단 빅토르도 사주긴 했는데 팔고 다시 돌리죠. 왜냐면 지금 실코가 시급합니다. 당장 쓰고 있는 건 실코기 때문에. 일단 요러면 또 다 찾았죠. 이러면 또 새롭게 밸류업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네틱 통신이 있기 때문에 바빠도 그냥 실코 하나 넣어줄게요. 자, 징크스 빨리 뛰었고 주변 데미지 주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밸류업 해주시면 순방 그리고 1, 2등까지는 너무 쉬워지겠죠. 자, 이번 상대는 다른 태생, 완전 다른 태생. 자, 완전 다른 태생입니다. 시너지 되는 게 하나도 없긴 해요. 근데 1단계 다른 태생으로는 밸류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압도하는 모습이죠. 웬만하면 저는 1단계 다른 태생으로는 빌드업만 피관리 하시고 나중에 조합 그냥 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밥에서는 피바라기 가져왔고요. 요거는 징크스를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가 서풍을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굳이 배치를 막 바꾸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사규규는 무조건 세라핀이 받아서 스킬을 자주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규규를 포기하는 것도 쉽진 않았고요. 그래도 초가스를 띄우면서 약간 탐켄치가 잘 밀고 먹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상태인데 카이사가 너무 세네요. 그리고 실코가 징크스를 죽여버렸죠. 이거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지만 상대도 좀 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졌다는 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용병으로 좀 말렸을 때 연패 잘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든 한번 이겨가지고 조합만 잘 짜주시면 순방 그리고 1, 2등까지 좀 쉬워진다 라는 거죠.